별내역. 예, 저 별내역 맞으세요? 예, 예. 간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가서 다시 이제 또 나와야죠. 아. 아이고 뭐야? 아이고 씨. 실수 되죠? 예예예 보세요. 씨 와셔야 된다고. 잠깐만. 가면 좋지. 뭐 두고 오셨어요? 오늘 날씨는 맑고. 아 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잠깐. 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가래요? 아, 예, 아직 안 잡혔어요. 네. 뭐 가시는 길 있으세요? 차가 밀리나 밀리나 몰라서 지금 10시에 도착이거든요. 어, 그러면 그 길로 가주셔도 돼요. 어, 네, 이게 내비대로요? 네. 네, 아직 안 잡혀가지고. 괜찮으셔야 돼요. 네. 아, 이 동네. 이 동네 토박인데.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말에 못 와. 이 동네. 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여기가요? 카카오를 치면 일부 카페 거리 무슨 거리라고 다 나와요. 예. 옛날에는 어? 구두의 거리였는데. 아 여기가요? 여기가 그게 많았어요. 예? 뭐가요? 구두 뭐 그다음에 뭐 부자재들 뭐 이런 거 하는 구 구두요? 예, 구두. 아 구두 가게. 예. 제가 찍어드릴까요, 제 거로? 아니요, 지금 그 비슷할 거예요, 사장님. 떨어질 것 같아. 아, 아니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 미안한데. 네. 지하에 좀 세워주세요. 아, 주차요? 예, 예. 주차 다 해드려요, 지금. 예. 아, 그냥 가시라고 그랬다가, 씨. 아, 저는 그냥 끝까지 다 주차해드리거든요. 이 시간에 가면 지하 4층뿐이 없거든요. 간속 지역입니다. 예. 과속 야, 뭐 걸렸어요? 아. 감사하게. 네. 훈방. 아, 다행이네요. 네. 불지도 않았어요. 아, 어디서 걸리셨는데요? 입구에서. 아, 다행이네. 아니 입구에 단속이 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요. 하니까 아저씨가 예. 경찰 아저씨가요? 예. 아니 대리 아저씨께서 예. 그 상가 주차장이 있고 예. 그러니까 상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고 제가 이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마 걔도 그리 알려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입주자 전용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데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네.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상가 주차장 쪽을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뒤에 오피스텔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거기 이제 짭스가 서 있었어. 와. 근데 저 내리는 거 보고 뻔히 알죠. 네. 바깥하니까. 네.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로 있습니다. 나갔다가 꽤 돌아와야 돼요. 네. 걸렸죠. 아, 네. 그나마 아저씨가 시동 켜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잡더라고. 아,
세워놓고 가시라고. 아, 다행이네요. 네. 안 그랬으면은 차 나온 지 두 달 만에 아 면허 취소에 아, 천만 원 나갔겠죠. 그쵸, 사장님. 요즘 오늘은 조금 먹어서 그렇지. 네. 아, 오늘 이마트 갔다 나와. 이씨, 이마트 간다고 나왔다가 네. 쓰레빠 신고 나왔다가 아 새끼들 지긋지긋하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바뀌어가지고 네. 2시에 나와서 이제 들어가 이마트. 아 난리 났어 이제 집에 가면. 야 이씨. 혼나시겠는데요. 네. 미안해 성수대 이마트 갔다 왔어. 아, 네. 아 어제 비 올 때 운전했어요? 예 어제 어제 갑자기 완주에서 왔는데 아 이제 일하는 애가 여기 살아요. 네 저희 직원이. 아 그래서 그냥 야 태워다 줄게 했거든요. 네 근데 우와 제가 어디서 살짝 오기 왼쪽 그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냐면 올림픽대교 건너오는 데부터 천둥 치더니 네. 갑자기 마른 번개 치더니 네. 어? 비 떨어지는 똑똑똑. 야 우사이스가 걱정 마. 사장님 괜찮아요. 뭐 비 뭐 거의 안 오는데요. 와 여기 오는데 네. 정말 브레이크 때도 아. 그냥 그러고 왔어요. 네. 15km로 어. 거의 아니 앞이 안 보였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네, 빨리 맞아요. 오면 앞이 안 보여. 차선 안 보여. 와 그 와중에 또 내 앞에 끼는 새끼 있더라고. 아, 네, 진짜. 이게 댐 현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네. 흙이 다 묻어 있었는데 예. 네. 아, 사실 가솔린인가요 지금? 네. 어, 확실히 다른데요. 9km뿐이 안 나네, 연비. 아, 문제가. 아, 근데 엄청 부드러운데요? 와, 한마디로, 와, 되게, 아, 쩌는데요? 근데, 네. 우리, 제 회사 사무실 주차장이 네. 작아요. 아. 우리 건물이 라인이 작아. 네. 그래서 저희가 트럭이 4대고, 네. 사렉스가 2대고, 네. 이제 다 직원들이 타고 다니죠.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직원하고 나하고 이제 여직원 한 명인데 부장 경리 부장 하나 하고 나하고 세워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건물의 주차비로 한 달에 120만 원을 와 네. 엄청 많이 나오네. 네. 120만 원이요? 네. 와. 그러니까 두 대뿐이 안 되는데 나머지를 세워야 되니까. 아. 근데 거의 지방 나가 있는데 네. 구간입니다. 안 깎아줘. 아 진짜 너무 비싸다. 네, 깎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거의 2년에 차를 한 번씩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아, 아. 네. 근데 G80이었는데 이걸로 바꾼 거예요. 아. 거기를 하면 내려가지고 네. 중 빼고 내려요. 그런 다음에 아.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해요. 와. 움직이게 바깥에서 그렇게 집어넣어요. 와. 그럼 좋잖아요. 네. 아주 좋잖아요. 그냥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네, 사장님. 문제는 옆에 탄, 옆에 쓴 새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맨날 찍어. 아. 네. 네. 거기에 세워놓고 문도 못 열면서 들어오는 놈은 더 웃긴 놈이지만 들어와서 그래요. 아. 네. 시속 80km 이동식 네.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진짜 차 엄청 부드럽네요. 저는 진짜 한 20종류의 차를 타봤는데 아. 저는 이게 네. 새 차를 사면 네. 그러니까 제가 리스도 꽤 오래 했는데 네. 뭐지? 그 리스는 어차피 헌한박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뭐냐면 리스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고 그냥 반납을 하는 금액이나 네. 내가 차를 사서 네. 그냥
1년 네. 무이자로 1년은 무이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4,500만 원 정도 내놓고 네. 이제 1년 무이자 할부 한 70만 원씩 내요. 아. 그런 다음에 2년 있다 팔면 네. 리스 값보다 더 받더라고 중국 가격은요. 사고를 안 내니까 네. 그게 낫더라고. 그냥 내 차 타고 다니는 게요. 리스 해봐야 어차피 내가 내 보험료 다 나가고 똑같은 거니까. 아. 그렇다고 렌트를 해서 허를 타기 조금 그렇고 그렇죠. 예. 기계적으로 타기 그러니까 약 600m 보니까,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 친구들이 많이 사가요 또. 사인차가 좋으니까. 예. 제가 타고 어차피 얘네들이 중고차 딜러들이 먹는 마진보다 네. 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중고차 가격. 걔네한테 주면 걔는 또 싸게 사는 거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애 엄마가 그거 놔줘 하죠. 싫어. 와. 근데 2년에 한 번씩 팔아도 와 그 돈 많이 들지 않나요 사연이? 그 뭐 등록세인가 그런 거? 네, 그건 들죠.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회사 이름으로 사니까 법인 이름으로 사니까. 예. 그건 이제 좀. 그래도 이득인 거예요, 사장님? 비슷해요. 아. 근데 그 내 이름으로 돼 있다 하는 게 예. 중요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타고 다니고 네. 옵션도 내 마음대로 요새는 근데 리스도 네. 리스고 렌탈이고 옵션도 다 내 마음대로 들 수 있어요. 진짜? 와. 새 차는. 그래도 네. 별이 좋아요. 아 벤츠요? 네. 그래도 별이 좋아요. 벤츠 뭐 그렇게 뭐 저도 대리하면서 별의별 차 다 타왔는데 다 그냥 거기서 거의 던데요. 근데 국산차도 확실히 막 별 차이 없었는데 좋아졌죠? 네. 별 뭐 제가 S는 타고는 싶은데 네. 거래처 가면 을이 그런 차 타고 갈 수는 없고. 아하.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S클래스도 네. 막 와? 뭐냐 그냥 와 죽인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직 뭐 이 정도는 아니죠. 네 그냥 그냥 뒤에 타보세요. 아 네. 운전이랑 타봐야지. 다른 거예요? 아. 네. 어쩐지 S클래스 네. 사장님들은 다 항상 뒤에 타시더라고요. 뒤에 타봐야죠. 아 이게 운전이랑 다르구나. S클래스는 예. 운전자용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아 그래서 내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걸 듣고. 네. 아. 그리고 그렇구나. 편의시설도 없어요. 벤츠는 아직도 예. 그렇게 많은 게. 네. 와 뒤에 그러니까 타야 되는군요. 네. 와. 국산차는 오너용이잖아요. 아 그게 좋죠. 네. 그리고 저는 차 나오면은 예. 무조건 영주 갔다 와요. 예? 어디요? 영주. 영주요? 예. 영주는 어디예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뭐 영주에서 있죠. 포항 근처 뭐 이렇게. 아, 포항이요? 이쪽인데요. 예. 그쪽을 한번 갔다 와요. 애 엄마한테 얘기하고 뭐 하고 해서 맛있는 거 사올게. 아. 개 사올게. 그러고 갔다 와요. 예. 예. 그러면 얘도 거기 가서 길들인 거예요. 아. 여기 그 속도로에 네. 저기까지가 6km 정도가 되는데 네. 내려왔다 올라가요. 네. 네. 거기 한번 깔끔하게 210 때려주고 와 네. 200이요? 오 살벌한데요 사장님. 근데 요새 차들이 네. 약 500m 안,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네, 올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200 넘어가면은 네, 이렇게 하게 돼요. 아, 저 스스로 네. 제가 아무리 없어도 그죠. 네. 저도 딱 180까지밖에 안 해봤어요. 무서워가지고. 아, 200이면은 어우 좀 못할 것 같은데. 전기차. 저는 전기차를 못 타요. 아, 네. 왜요, 사장님? 워낙 지방에 저희가 뭐 이런 다리, 댐, 뭐, 예. 뭐 국가 주요 시설에 뭐 예. 이런
이렇게 무너지나 뭐 네. 이런 거를 아. 하는 센서를 다는 회사를 하고 있어서 네. 아. 뭐 하루에 뭐 많이 타면은 뭐 네. 1500, 2000을 타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죽었다 깨는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전기차는 안 되는데 나 네. 테슬라한테 졌다니까요. 아, 테슬라요? 네. 아니, 왜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제 시키가 뒤에 바싹 붙어가지고 까치까치 되더라고. 네. 고속도로에서요. 네. 그래서 어? 이거 봐라. 그랬지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려고 그래. 고속도로에서.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싹 트럭 앞에까지 싹 덤프 옆에 붙여서 천천히 갔어 일부러. 예. 근데 열 받죠. 네. 네.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해서 나를 1차선 이쪽 추월을 했어요. 근데 저 앞에 110이야. 아. 그 과속 110이 네. 딱. 그 거의 둘이 거기에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러고서 하는데 네. 걔 나가는데 내가 못 쫓아가더라. 저 여기 아니죠? 왼쪽. 네. 왼쪽. 네. 왼쪽에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요. 네. 그거 밟는데 네. 내가 RPM을 4,500까지 올리고 아. 5,000까지 올려도 걔 못 쫓아가더라고. 아니, 테슬라가 전기차. 그게 빠른가요? 네. 아. 어우 정말 잘 나가더라고. 아. 깜짝 놀랐네. 아 그래요, 사장님.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차에 대해서는 예. 제로백이라는 걸 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보다 좋더라고요. 오, 테슬라가요? 네. 어, 졌다니까요. 와. 둘이 딱 밟았는데 에이씨, 져준다. 네. 마음가짐은 그죠? 에이, 네. 봐줬다. 봐주신 거죠? 네. 저 아직도 그래요. 내가 운전을 아. 지금 벌써 사장님, 하이패스 네, 예. 32년째인데 아직도 뒤에서 네 뭐 발작되고 이러면 막 짜증나. 아 아직도 그래요. 예. 차가 정말 부드러운데, 길 잘 길 들여야 돼요. 예. 진짜 길은 들여야 돼요. 예. 엄청 부드러워. 우리 애엄마 차는 예. 나가지가 않아요. 내 차보다 좋은 건데. 아. 잠깐 차종이 뭔데요, 사장님? 진짜 부드럽다. 잘해. 네. 이쪽으로 들락날락을 못해. 아 그래요? 우회전 하려면은
1차선에서 2km 전부터 붙어요. 허브 월판에서. 그래 알아서 해. 근데 우회전 할 때 이게 잘 없나 봐. 자꾸 보도블록으로 달라고 그래. 아, 그래. 이거는 잘 안 하니까. 네. 그런데 또 걔도 밝긴 드럽게 밝고 쫄지도 않아. 뭐, 네. 힘은 돌아버리는 거. 아 여기가 네. 이 라인이 막혀요. 이제 네. 이거 남양주 다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네. 무슨 내비가 항상 뭐 전 네. 가라는 대로밖에 몰라가지고. 네. 좀 술 많이 드신 분들은 막 욕하시더라고요. 40km 네. 왜 유료 들어가냐고. 네.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 왼쪽. 네.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가 돼가지고 차들이. 잠시 후 시속 40km 고전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저 옛날에 네 아니에요. 작년 11월달에 이제 대리호 씨 이제 그때도 이제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사무실 하남시를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네 하남을 하고서 주차장에다가 이제 사장님 세워주시고 아우 그냥 아휴 사무실 좀 잠깐 일 좀 보고 그냥 직진 오른쪽 아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쭉 그냥 네 우측으로 이렇게 가야 돼 네 그런데 그 아저씨도 그냥 가셨어요. 아 예 그런데 나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예 한 30분 있다 전화가 왔어. 아 그 원형 자전거 같은 거 위에 뒤에다 뒀다고. 난 진짜 오, 씨 아, 나 택시 타고 가서 끝내줬어. 아, 와. 제발 부탁드린, 뭐, 택시비 드린. 네. 아휴, 됐어요, 그랬죠. 예. 사장님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저기 우측 우측으로요? 어? 그럼 밖에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저도 그거 아들놈이 등록시켜줘가지고 네 그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하는 거 네 예. 그거 저도 타고 다녀요. 아 여기 좌회전하면 되나요? 아니 예 좌회전 네. 좌회전해서 예 또 한번 좌회전하시면 네. 그 킥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네. 위험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요. 그렇게 막 약 400m 앞 최속 60km 여기서 좌회전이죠, 사장님? 네, 여기서 좌회전이. 저도 그냥 살살 이 동네가 네. 웃긴 게 네. 그 뭐냐 그 코로나 돈 준 거 있잖아요, 카드. 코로나요? 코로나로 돈 25만원씩 준 거 있잖아. 아, 네네. 그거 쓸 데가 없어. 여기가요? 네. 와. 아니, 맨날 장바구 오래. 근데 이마트 이런 데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뭐, 제가 승실나서 오남리 친구네 집 앞에 큰 시장 가서 사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뭐, 예. 저쪽에 가, 한창가에 걸어가야 돼요. 군만가에 가려면. 예. 그럼 거기 갈 때 심심해. 예, 타고 가죠. 아. 저쪽에서. 예.
여기요. 여기서요? 예. 저차 들어가는 거. 예. 다시 들어가시고. 아, 예. 이거를 민원을 넣어도 안 돼. 아. 너무 좁게 만드는 여기 볼록하게 만들어놓은 거. 씨. 예?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예. 주차장 입구를. 어. 이제 어, 차 하나 나 믿겨. 아이 개새끼야. 왼쪽 오른쪽 우측이요? 예. 어. 오. 아 지나 끊어 이 씨발아. 아 편의점 2만 원 네가 냈다고? 더 사줘라 좀 제 차에 좀 씨발. 응? 아, 끊어. 우회전인가요? 예, 예. 예. 야, 나 지금 주차해야 돼, 끊어. 우회전이, 우회전. 예. 죄송해요. 아니. 예. 아까 처음에 딱 찍었는데. 네. 아까 그, 저기, 그, 성수역에서 찍었는데, 술 먹고 나오면서. 네. 그, 어디로? 우회전. 네. 계속 내려. 아, 지하 4층까지 예, 가라고 했죠. 예. 그 뭐지? 그, 이코노미 말고 이거 뭐죠? 그 53,000원 찍혔어요 처음에. 와. 네. 뭐? 아니, 나 58,000원에도 내고 와봤어. 와. 기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네. 아니 근데 어 근데. 예. 그 제 친구들 보면. 예. 옛날에 오남리에 한 3년 전만 해도 2만 원에 갔어요 오남리도. 오. 거기서 구리동에서. 어. 요새는 아 이해는 해. 그래도 근데 대부분 손님들이 카카오 다 카카오 대리는 너무 비싸. 솔직히 근데 대부분 손님들이 이코노미로 네. 가시던데요. 이코노미가 제일 싸던데. 잡으면 뭐 하냐고요. 안 와가지고 아. 3,000원 올리고 5,000원 올리다가 결국에 그 위에 거 누른다니까. 네. 네. 그리고 술 먹고 요 우회전이요. 예. 자다 보면 막 1시에 불러요. 아, 아 이거 막 소리야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씨. 어, 요 왼쪽이. 네. 아, 어, 여기 좋다. 여기요? 네. 예. 여기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인데. 어우, 진짜 고화질이네. 와. 국산 차가 짱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성격 하나는 좋아요. 맨날 우리 이거 창문 열고 해야 되잖아. 와, 진짜 고화질이. 나 먼저 내리고 있네. 네, 안녕. 예. 아 시동 안 껐나? 시동이 어딨지? 아. 어. 여태까지.